안녕하세요. 인터풋볼 신인석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맨유는 27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시즌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결승전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2-0으로 격파했습니다. 이로써 맨유는 2016-17 시즌 이후 6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과와는 다르게 경기는 오히려 뉴캐슬이 주도했습니다. 뉴캐슬은 전후반을 통틀어 60%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며 득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맨유의 탄탄한 수비 라인에 막히며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맨유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반 33분 래시포드가 얻어낸 프리킥을 쇼가 처리했습니다. 이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카세미로가 헤더로 마무리 지으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39분 베르우스트가 내준 패스를 래시포드가 침투 이후 결정 지으며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뉴캐슬의 수비수 보트만의 다리에 굴절되며 추후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래시포드의 최근 결정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두 골을 지켜낸 맨유는 2-0으로 승리하며 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경기 종료 후 맨유 선수들은 모두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테나흐 감독도 여유로운 우승과 함께 우승을 맛봤습니다. 댄스 파티도 열렸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아약스에서 데려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안토니와 함께 춤을 추며 우승을 즐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경기 종료 후 테나흐 감독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맨유를 복구하는 시작에 있으며 이것이 첫 번째 트로피다. 바란 카세미로 대회하는 트로피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경기장에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다며 우승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맨유 선수들도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날 맹활약을 펼치는 래시포드는 배고픔은 이런 순간을 더 많이 갖게 한다. 우리와 클럽의 역사 일부이며 우리는 우승컵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싶다. 결과에 행복하다. 고 밝혔습니다.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쇼는 기분이 너무 좋다. 새로운 감독과 함께 우리만의 역사를 만들고 싶었고 오늘이 그 시작이다. 우리는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도 느끼길 바란다. 그들은 우리만큼 우승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며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 차례 선방을 보여주며 무실점 우승을 이끈 대회야 골키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우리는 트로피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오랜 기간 트로피가 없었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우리는 아직 세계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더 많은 트로피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기분을 설명했습니다.